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을 만나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People Inside. 오늘은 제가 서울에 한 주택가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에 왔는데 동네가 동네니만큼 제가 오늘 주인공을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누구? 눈을 감고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의 힌트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차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 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자, 오늘 미션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예요? 짜잔 짜잔. 소리를 따라가 주인공을 만나시오? 성악가? 가수? 아하, 비슷한데 오늘 주인공을 직접 한번 요 건물 안으로 요 건물 안 들어가면? 소리를 따라가시면 오늘 주인공 들어가서? 그렇죠. 오, 그래? 누굴 얘기하는 건가? 한번 가봅시다. 자 들린다 네? 첼로 소리구만. 첼로. 현악기 중에 첼로 소리를 제일 좋아해.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아직 안 보이지만 누군지 혹시 추천해보시면. 모르지만 첼리스트가 한두 명이야? 우리가 정명화 씨는 모셨잖아. 자, 오늘의 주인공은 슈퍼밴드 우승자이자 유명한 첼리스트 홍진호 씨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홍진호. 얘기 들어봤어. 아셨죠? 굉장히 핫한 오늘, 오늘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팬들이 홍진호 씨 인터뷰 달라고 해줬어요. 그 이유는 물어보세요. 요즘 뜨거운 남자구만. 홍진호. 봅시다. 여기 계시네. 여기 가끔 지금 방해해도 되는데? 혼자 음악을 즐기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요즘에 아주 요 카메라 보시고 같이 요즘에 뜨거운 분이신데 이쪽 봐야 되는구나.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요. 미안합니다. 뜨거운 분이신데 이렇게 시간이 나셨나 보다. 아, 네, 좋은 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게 슈퍼밴드가 작년이었죠? 네, 벌써 1년 됐어요. 그렇죠. 그때 우승하고 지금 바쁘시잖아요. 네, 원래 이제 공연도 많이 잡혀 있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조금씩 하는 분위기. 아니, 방송 출연도 꽤 하셨잖아요. 저 무슨 케이모 방송에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방송도 많이 출연하고. 그러니까. 또 K본부에서 하는 경연 대회에서도 왕중왕전에서 우승하고. 우와. 요새 대단한 분이네. 아이돌급이에요. 아이돌 그런 거.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PD 작가도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분 섭외하기 어려운데. 우리 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잠깐 전화가 계속 옵니다 지금. 홍진호 대체 누군가? 그렇지. 이거 이제 오늘 모셨으니까 한 껍질 벗겨봐야지. 대체 누군가? 오케이. 야, 그건 그렇고. 네. 곧 단독 콘서트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저희 8월 16일 날 롯데 콘서트에서 또. 와우, 콘서트. 그 잠실에 있는. 맞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첼로의 매력. 첼로의 매력. 첼리스트가 얘기하는 첼로의 매력. 지금 좀 들려드리는 걸 것 같은데. 와. 야, 이왕이면은 그 저 슈퍼밴드에 한번 연주했던 곡 잠깐만 좀 들려주실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네. 개무시당하는 기분? 이 곡은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곡인데. 좋아요. 그 중간에 슈퍼밴드 할 때 이제 첼로 솔로 구간. 와, 그러면 첼로의 그 매력을 마음껏 음미할 수 있는 거죠? 네. 부탁해. 네.
저 스태프들 박수 한번 치세요. 아, 요거 마지막에 요 부분은 말이 막 달려가는 기분이다. 그죠? 와. 어우, 아시네요. 야, 그러면 이 소리로 매력은 들려줬으니까 네. 첼리스트로서 말로서의 첼로의 매력 한마디.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유사한 악기. 끝났다. 한마디로 끝났어. 이야,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 껍질 한 껍질 네. 벗겨봅시다. 요즘 뜨거운 남자 홍진호 씨의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이러이러한 홍진호입니다 하고 우리 강원도 시청자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다면 뭐라고 소개? 아, 요 카메라, 요 카메라 보고 인사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첼리스트 홍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춘천에서 태어나셨죠? 네. 태어나서 몇 살까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남춘천 중학교 졸업을 하고. 그 명문 남춘천 중학교. 우리 네. 카메라 감독이 나온 명 남춘천 중학교. 와, 거기서 졸업하고?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을 했어요. 유학을 일찍이? 네. 아, 그러면 지금도 부모님은?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 모두 다 네. 춘천에 계세요. 뭔가 좀 유명해진 걸 좀 느끼시죠? 요즘에 고향에 가면?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식당이나 가면은 간을 알아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지, 아는 체조. 네, 네, 네. 기분 좋죠, 그럴 때. 좋아요. 맞습니다. 남들이 알아봐준다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네. 물론 거기에 걸맞는 더 행동과 책임이 좀 따르잖아요, 그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네. 또 할아버지 멘트 했네, 또. 나 때는 말이야. 좋습니다. 첼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진짜? 저는 첼로를 보통 이제 제 또래 음악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요? 12살, 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취미로 시작을 했고 또 전공을 하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상당히 늦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늦은 거죠. 막 뭐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늦었을까? 아, 첼로를 좀 늦게 만났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네. 아, 그래도 제가 음악이랑 좀 어렸어부터 익숙했던 게 부모님께서 LP 음반을 많이 모으고 계셔가지고. 아, 음악 애호가 있구나. 네. 아. 그래서 클래식 음반은 LP를 통해서 되게 익숙하게 듣고 자랐고 그러던 찰나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첼로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LP를 통해서. 아.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나 첼로 사줘 이랬어요. 바로?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좀 그런 편이라서 그냥 듣자마자 엄마 나 첼로 시켜줘. 졸랐어요. 졸랐는데 당연히 뭐 얼토당토한 얘기라고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거의 한 달을 시금전패를 하고 졸랐죠. 한 성격 하나 치는구나. 한번 필이 꽂히면 네, 한번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집중을 딴 데 못해요. 그것만 생각나서 그 첼로만 생각나고 뭐 학원도 안 가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억지로 그러면은 취미로 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해주겠다. 시작하게 해주겠다. 5학년 때 어떤 매력에 푹 빠졌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LP 속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드보르작 체코 음악가가 네네, 있는데 네네, 드보르작의 네네. 첼로 협주곡이었어요. 거기 3악장 도입부가 되게 쾅쾅쾅 이렇게 베이스가 울리는 도입부가 있는데 그거 듣자마자 전율이 있었어요. 되게 소름 돋게 그게 저한테 다가왔고 도대체 저 악기가 뭐냐 너무 그때 당시에는 짐승 소리라고 제가 느꼈는데 짐승의 소리랑 비슷하고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서 부모님께 이 악기 나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참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기도 하다,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출발 때부터 악기 잡아서부터 막 시작에 그 선생님이 네. 얘는 천재성 있는데 이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전혀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부모님 말씀으로는 당시에 제가 어렸는데도 악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면 한 3, 4시간을 나오지 않았대요. 와. 저는 잘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들어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나오니까 부모님은 신기하다 싶긴 했죠, 그때. 근데 그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쵸. 지금 세계적인 트리오인 정트리오, 네, 정경화, 정경화, 네, 정명훈도 네, 네. 그 엄마가 굉장히 독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때는 엄마를 미워했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네, 네. 완전히 반대 케이스예요. 정반대였죠.
그 나중에는 부모님이 어. 막 못하기도 했어요. 그만하고 공부하라.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네. 야, 앞으로 이제 알았다. 뒷바라지 열심히 해줄게. 한번 멋진 세계적인 연주가가 돼봐. 이렇게? 오케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또 조건을 거신 게 어.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시면서 어. 그러면 첼로를 해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냐. 아, 이제 부모님께서 아. 왜냐면 얘가 안 될 것 네. 같으니까 그냥 그 조건을 가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시켜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도 머뭇거리셨죠. 왜냐면 이미 중학교부터 뭐 아주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서 예술중학교 나오고 또 그 애들이 그대로 사실 그 예고를 가거든요. 그렇지 뭐 최고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서울 예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가능성이 뭐 한 20% 정도 됐을까?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20% 그것도 많아야.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모르니까 그쪽 세계를 모르니까 용기가 생기만 욕심도 있고 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 하겠다. 무조건 합격할 테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기적적으로 붙었어요. 거의 안 되는 실력으로 꾸역꾸역해서 그러면서는 부모님이 그냥 포기하시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입학을 해보니까 네. 진짜 실력 차이가 나요? 같이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그때 단기간 해가지고 어렵게 합격을 한 건데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진짜 천재인 줄 알고 남들이 그렇게 긴 세월 한 걸 난 이렇게 짧게 해서 했다. 이래서 잠깐 좀 빠져있다가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근데 이제 첫 학기에 실기시험을 보고 엄청 좌절을 했죠. 아, 내가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생활 내내 슬럼프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1년 남짓 제대로 전공 한번 네. 해보고 네. 입시 준비해서 간 거잖아요. 네. 다른 애들은 무슨 뭐 무슨 예술 중학교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네. 막 들어가는데 네. 네. 그럼 그런 얘가 지금도 별로 없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는 얘가? 못 봤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천재는 천재인가 보세요. 천재는 아니고 저는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라 그냥 앉으면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조금 그때는 통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충격 속에 나는 이렇게까지 연습해봤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연습 많이 한 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될 때까지 남들이 뭐 예를 들어 3, 4시간이면 하는 걸 저는 10시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비슷했어요. 그래도 걔네보다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잠 줄이는 거? 잠 줄이고 그냥 앉아서 연습만 하다 보니까 막 엉덩이에서 피도 나고 짓물러가지고 엉덩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네, 저는 왜 엉덩이가 이렇게 아프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너 지금 뒤에서 피난다고 엉덩이에서 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연습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막 건조 억지로 시켜서 뭐 테이프 발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억지로 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네. 클래식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네. 다 비슷해졌어요? 상위권하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거의 정상급으로? 뭐 이렇게 가서 뭐 네. 네, 많이 올라갔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말하지 말고 정상까지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정상급은 안 됐고 네. 그리고 저의 그 뭐 좀 유치하지만 그 저의 이렇게 동년배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서울 예고 시작할 때는 바닥이었고 정말 거의 꼴찌 수준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대학 때는 상위권으로 갔죠. 대학 때는 네, 마침내 대학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네. 독일로. 네. 그러면 대개 연주가들이 대학 졸업하면은 이제 오케스트라에 네. 소속되거나 네. 그렇게 네.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굳이. 석 박사까지 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학문적으로까지? 그냥 너무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제야 약간 배울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독일 가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시간은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가운데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억지로 막 연습량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되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이제 연습용으로 커버를 했던 거고. 근데 그런 부족한 점들을 이제 대학에서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발전을 시켰던 거고. 이제 그런 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독일 가서는 이제 배울 맛이 난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 대학교, 독일 유학, 석박사. 근데 이 크로스오버에 출연하신 이유가 제일 궁금해요. 음악을 하는. 저는 이제 정말 남들이 보면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인 게 뭔가 이렇게 공부한, 그러니까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또 성취했을 때 되게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공부를 뭐 유학까지 유학하는 과정까지 봤을 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돌이켜 보면은 진짜 한 첼로를 잘하기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 되게 컸던 때인데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어쨌든 저도 음악인으로서 사회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이 음악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면서 클래식 음악이 그렇게 팬층이 두텁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애초에 슈퍼밴드라는 오디션을 나간 게 밴드를 하고 싶어서 나갔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밴드, 왜냐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내가 한 기르면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갈 것? 뭐 그 대신에 이제 내가 나가면 방송에 비춰지니까 이 첼로 하는 소리를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그런 클래식 악기 소리를 듣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간 거였어요. 뭔가 이렇게 밴드를 내가 하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아니 그 부분도 부모님은 좀 반대했을 것 같아. 야, 너 유학까지 갔던 녀석이 그걸 왜 나가? 엄청나게 반대하셨고. 뭐 제가 뭐 처음에 첼로를 전공을 하고 싶다 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말로 안 통하니까 편지를 장문으로 쓰셔가지고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 진짜 거의 마지막 소원이다 할 정도로 심하게 말리셨어요. 그걸 또 꺾고. 네.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부모님을 그냥 부모님 말씀을 거역을 했죠. 같은 음악 세계에 있던 분들, 클래식을 하는 분들 거의 다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다 싫어했고. 처음에 1라운드 나오자마자는 약간 너 제정신이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제정신이냐. 그리고 막 악플도 되게 많이 달렸어요. 제가 그때는 악플이 달릴 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너무 낯설고 무섭긴 했었어요. 막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악플이 뭐냐면 뭐 유명해지려고 나왔구나, 클래식이 웬 밴드, 뭐 첼로가 나와서 뭘 하냐,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거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악플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막 주변에서 저를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도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다가 이제 첼로가 이제 밴드 안에서 어떻게 섞이는지를 보시면서는 아, 첼로가 저렇게 밴드에 어울리는구나로 여론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좀 매력이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은 그 댓글에 대체로 말도 안 되라고 쓰는,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논리는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떻게 썼을 거다. 그럼 지지하는 사람의 논리는 어땠었어요? 저를 사실 엄청 지지해 주셨던 거는 놀랍게도 저 전공 선생님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저 한국에 계신. 대학에서? 저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그분들이 되게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 안에 갇혀가지고 맨날 똑같은 그런 매니아들만을 위한 음악을 할 게 아니라 알려야 된다. 근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 형이 하는 거 더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게 더 확실하게 열심히 하라고. 그게 한 뭐 한 3라운드 됐을 때, 제가 그 3라운드 됐을 때 물론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중도 하차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PD님이랑 작가님들한테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진짜 못하겠다 했을 때 딱 그 타이밍에 교수님이 힘을 팍 주셨죠.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하라고. I'm losing my way. I'm
나만 이런 건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줄 알고 있던 거죠. Maybe I'm afraid. 눈물에 젖은 밤들도 이제는 셀 수 없을 만큼. 고품격 첼리스트 홍진호. Cellist로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서 뭔가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네. 조금은 더 첼로라는 악기에 사람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구나. 근데 사실 지금 이미 한국에서도 클래식이 많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뭐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되게 첼로 악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첼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게 첼로 소리고 이런 음악이 나왔었고 이런 분위기에는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더 제가 본격적으로 알리고 싶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저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뭐 이따금씩 힘들 때 생각나는 음악 그런 음악을 제가 연주하고 싶어요. 자, 인사이드 마지막 공식 질문. 홍진호에게 첼로란 무엇입니까? 10대, 20대 때는 어떤 내 성취감을 채워주는 그런 거였다면 도구? 성취감의 도구? 네, 지금은 그냥 저의 몸의 일부예요. 제가 되게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네. 제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존재?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홍진호 씨에게는 한 질문만 더 하고 싶어요. 네. 야, 어떻게 엉덩이에 질문해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하는 분. 이기 때문에 네.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홍진호에게 도전이란?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네. 어렸을 때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걸 성취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네. 지금 제가 하려는 도전들은 이제 책임감에 의해서 나오는 도전들?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네. 걷게 됐기 때문에 네. 음악가로서 그리고 첼리스트로서 후배들한테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 오면서 또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본보기 좀 어느 정도는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되게 후배들한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와, 멋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도전하고 싶었던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단독 공연을 8월에 앞두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큰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는데 그런 큰 콘서트홀에서 첼리스트가 단독 공연을 하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에요. 잘 없는데 제가 욕심을 낸 거는 좀 큰 홀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물론 제가 이제 솔로 주자로 있지만 반도네온이라는 되게 탱고 할 때 쓰이는 악기가 있어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도 있고 또 바이올린이랑도 하고 피아니스트랑도 하고 보컬이랑도 해서 이렇게 네. 되게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무대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그 하는 곡들이 그냥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 네오클래식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게 아마 한국 분들은 아직 낯선 단어인데 결국은 뉴클래식이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북유럽 쪽에서는 엄청 유행을 하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게 뭐 한국에서는 이루마 씨가 하는 음악? 이루마. 네. 그런 클래식
팝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팝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음악. 그래서 조금은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 네, 그런 네오클래식 장르로 꾸민 무대랑 이 당장의 8월에 이제 있는 공연도 저의 가장 코앞에 있는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네. 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쫙 음악을 끌면서 깔면서 끝내려고 그래요.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인생 음악, 인생 노래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창섭의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을 감히 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디션을 통해서 얻은 유명세 때문인데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됐던 그 슈퍼밴드 오디션의 1라운드 때 연주했던 피아졸라의 그랑탱고라는 곡이 저의 인생의 곡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찾아주세요. 이거 좀 네. 깔리고 있습니다. 자, 아, 제가 연주한 음반도 있어요. 뭐 그걸로 깔아주세요. 그걸로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네. 우리 이제 홍진호 씨 자주는 못 듣더라도 응원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멋있다. 아유. 멘트를 재밌게. 바로? 아니지. 클래식계의 아이돌, 홍진호입니다. 제가요? 네. 제 입으로요? 그렇게요. 클래식계의 아이돌, 첼리스트 홍진호입니다. 테이크 원. 본인 입으로. 예. 우리는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이돌이 아직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이상형 이런 거 있나? 아직 제일. 아, 이상형 있어요. 설마 뭐 음악하고 사랑에 빠져 이런 거 말고. 아, 절대 아니에요. 이상형 한지민 같은 단아한 분. 아, 단아한 스타일. 키 작고. 네. 없죠. 그래서 못 만나나 봐요. 좋을 것 같고. 어디서 봐요, 그래. 아니, 며칠 전 잘라보고 MC가. 근데 제가 이제 이창섭님은 원래 알고 있었고 부모님도 되게 잘 아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초대가 됐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 아무나나 가는 게 아닌데 너무 큰 영광이었고 너무 웃겨. 갑자기 제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진짜 친한 것처럼 하게 형처럼 친형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했던 모습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에게 도전하는 남자가 멋있어. 형도 늘 항상 고등학교 정치로 나갔을 때 검색해보니까 방종의 정치인이요. 그게 정치입니다. 직장 소백해요. 도전이랑? 도전이랑? 심심할 때 꼭 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창섭의 인사이드에서 홍진호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우! 기대해주세요! 같이 하셔야 돼. 기대해주세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유, 재밌었어요.